청와대 토론 흉지다. 청와대는 세종으로 갈 것이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제목으로 풍수지리적으로 청와대의 자리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국회도 세종시에서 제대로 정착이 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곳에 대통령 집무실도 마련을 해서 의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종 의사당 예정지 찾은 윤석열, 세종시의 대통령 집무실도 설치해야 야당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람인데 이제 이렇게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풍수지리는 청운 선생의 부동산 천기설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 문화재 청장이죠. 유흥준 씨가 정부의 고위 관료로서 문화재 청장이면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는 건데 이분이 청와대 덕은 나쁜 지역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였던 최창주 씨도 청와대와 국회를 옮겨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홍준표는 상하 양원제를 해가지고 국회 상임위를 뭐 세종시로 가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좀 더 소극적인 사람이고 그 외에 이제 지금 민주당 대선 주자들도 너나 할 것이 청와대를 세종시로 간다고 공약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원래 청와대나 국회는 세종시로 간다고 제가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이 세종시 얘기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선거에서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 때 세종시의 이 전도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충청도 표를 얻어서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노무현 후보가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냥 참 좋습니다. 이것은 장삼을 입은 스님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선바위라고 했는데 이 청와대 뒤에 있습니다. 이거 아주 흉한 상으로 다 이렇게 풍수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문지리적인 입장에서 청와대는 한북 정맥을 따라서 왔다 광주 산맥이 끝자락에 위치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원래 고려 숙종 9년에 완성된 남경의 이궁자리입니다. 다른 궁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때 궁궐터로 이용했고 임진왜란 때 불에 탔습니다. 탔다가 결국은 고종 2년 흥선대원군이 이 자리를 복원을 하게 됩니다. 일제치하에서는 조선 총독부가 사람으로 말하면 청와대 자리가 목자리면 지금 청와대 자리는 거기서 한 70m 정도 옮겼는데 총독부 자리는 사람의 목자리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풍수적으로 우리나라를 제압하려고 그 자리에 했던 자리입니다. 왕궁의 맥을 끊기 위해 날일자로 지은 조선 총독부 이번에 이건 버리장머리 기어이 고쳐야 되겠다. 속이 시원한 것 같다. 아주 그냥 가슴에 그때 팍 털어져 나가는 그런 기분이야. 그리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와대는 이 뒤에 부각산이 전부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그 바위는 조그마해야 되지 너무 크면 흉살해서 풍수해서 나쁜 것으로 보입니다. 바위는 지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모래와 바위는 지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전하, 이곳 개경은 천왕조인 고려의 500여 년 독지였사옵니다. 전하의 나라는 새나라인데 집은 아직도 고려의 옛집이 아니옵니까? 천도를 하자는 말씀이군요. 고려가 왕조의 문을 닫은 것은 이미 융성했던 기가 쇠했기 때문이옵니다. 지기가 다해 쓸모없는 땅에 연연하실 게 무에 있겠사옵니까? 이 자리는 이시조선이 조선시대 때 무학대사와 정두전이 궁궐터를 가지고서 다퉜는데 무학대사는 인왕산을 진산을 하고 백악, 백악은 그러니까 청룡입니다. 백악과 남산을, 남산은 백호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나중엔 결국 정두전의 말을 받아들여서 정두전의 뜻대로 당시 왕의 거처하는 데는 남쪽을 향해야 된다. 산수비기를 들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경복궁이 서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무학대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0년 후에 내 말이 생각날 때가 있을 것이다. 안타까워서 그런 놈이라. 안타깝다니 뭐가 말입니까요? 궁궐을 안칠 때 인왕산을 진산으로 삼아야 했느니라.
그래서 백악으로부터 낙산까지 둘러싼 길고 아름다운 산맥을 청룡으로 삼고 남쪽에 그림같이 아담한 남산을 백호로 삼아야 했느니라. 한데 백악을 진산으로 삼았으니 어찌 안타깝지 않겠느냐. 그러면 남양이 아니라 동양이 되지 않습니까요? 정도전 대감이 그래서 내 뜻을 반대하였느니라. 하지만 옛날에 주자께서도 산세를 논하실 때 향이란 산 형세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 옳다고 하셨느니라. 그리고 200년 후에 나라가 침이 설립되면서도 온갖 형제지간에 칼부림이 나고 아주 안 좋은 그러한 것이며, 실제 적자가 왕이 된 사람은 문종과 단종, 연산군, 중종인데 중종은 구태타로 된 거고, 또 효종은 사실 장남한 현종, 숙종만 이렇게 적자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임진왜란이라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있었는데, 정묘호란은 후금과 인조와의 싸움입니다. 후금은 나중에 이제 청나라가 되는데, 이 후금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족이 아니라 만주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해군 때는 광해가 그래도 잘해서 싸움을 안 했는데, 광해군이 이제 폐위되고 나서 이괄이 폐위가 부당하다고 이괄이 난을 일으켰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제 청나라 지금 후금으로 가가지고서 전쟁을 일어나게 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후금에 대해서는 향명 배금 정책을 쳤습니다, 인조는.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서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했다가 나중에 강화도로 갔고, 병자호란 역시 조선과 청나라의 전쟁이었는데 인조 반정 이후 계속 향명 배금 정책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용굴대와 이제 마부대를 보내서 조선에 이제 항복하라고 했는데, 주하론자보다 척하론자가 강해서 항복을 안 하였습니다. 결국은 청나라가 20만 군사로다가 남한산성을 포위해서 성내는 당시 1만 3천 명이 있었는데, 결국은 인조가 굴욕적인 항복을 삼전도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민을 50만을 잡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현세대하고 복림대군, 복림대군은 휘에 효죽이 되는데 잡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소현세대는 결국 왔다가 돌아왔는데, 나중에 아버지와 갈등으로 두 달 만에 죽고, 효종은 나중에 이제 복림대군 왕이 됐는데 숙벌 정책을 펼라고 했는데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중국도 원나라는 몽고족이 지배한 나라고 명나라는 한족이 지배했지만 청나라 역시 만주족이 지배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도 갈라지고 우리나라도 옛 고구려,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할 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대궐의 이름은 경복궁이라 지었사옵니다. 경복궁이라, 좋은 이름이군요. 자, 다시 청와대 자리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청와대 자리가 왜 좋아야 되냐면, 지비키라면 사람이 영화롭듯이 자리가 나쁘니까 온갖 많은 그 흉사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도전이 뜻을 받아들 이렇게 남쪽으로 향해서 하다 보니까 관악산을 바라보게 됩니다. 정면으로 관악산은 화성의 산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아주 불길한 그런 것인데, 그래서 화성의 화기를 제압하려고 경복궁이나 흥인지분의 해수상을 세웠습니다. 화기를 제압하려고 비부풍수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결국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타버리고 고종 2년에 흥선대원군이 이것을 이제 다시 설립을 하게 되는데, 전 총독부가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자리가 사람으로 말하면 목에 해당하는 자리인데, 거기다 총독부를 세워서 조선이 길을 누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 총독부도 결국은 그 자리에 있던 총리 대신들, 그러니까 총독들이 고조 희숙비도 이제 나중에 2차 대전 후 종신형 받고 복역하다 죽었고, 노부역비도 마지막 총리인데 항복문서 주인은 해임됐던 사람이고, 미나리 지루도 이제 관저에서 물러난 후 2차 대전 후에 종신형을 받았다가 추수 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어제 조선시대에 모든 왕들이 이렇게 분란이 나고 정묘호란, 병자호란, 그리고 임진왜란 이렇게 거쳐서 온갖 혼란이 일어났던 그러한 터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통령을 보면 이승만 대통령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결국 안 좋았고, 노무현 대통령 자살해 죽었고,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부 영창에 가는 그런 차입니다. 왜 그 자리가 그러냐면, 이 청와대 자리는 이를테면 이게 주가지고의 곁가지입니다. 곁가지고 이 사실 터는, 청와대 터는 백악관보다 약 3.4배 넓기는 한데, 뒤에 이렇게 전부 안반입니다. 바위고 흉산입니다.
그래서 기가 통하지 않고 살기가 도는 곳입니다. 그래서 살기가 내려고 옛날에 이제 후궁들이 임시 거처였습니다. 그래서 안 좋고 또 임자자입니다. 이게 이제 정남향인데 거기다 이제 진방파고라 나서 이게 풍수에서 말하는 소위 가장 거리는 황천살입니다. 황천살이고 또 북악산과 인왕산 사이가 끊겨서 황천살을 더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아주 안 좋은 자리입니다. 누구든지 이 자리를 거쳐간 사람들은 똑바로 끝나지 않고 영화롭지 못합니다. 지금 대통령도 그러한 전 대통령들의 전철을 거치지 않을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전에 청와대살이하고 9개짜리가 나쁘다고 얘기를 해서 서울대학교 교수에서 이제 물러났던 최상조 교수도 역시 그렇고 지금 저 역시 이제 이 자리를 나쁜 자리로 봅니다. 문화대 청장했던 유홍준 씨는 정부의 고위 관료이기 때문에 사실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자리인데 그 사람 역시 청와대 자리는 나쁘다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 뭐 이 자리를 떠나서 다른 자리도 그냥 할 만한 자리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뭐 이래야 되는 자리나 동산공원이나 신도안 이런 데도 생각이 되고 우리나라가 남북이 통일되면은 또 다른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 자리는 전번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파주 규화로 가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지금 우리나라 행정수도가 세종으로 갔습니다. 세종에 대통령궁을 질 자리하고 그 자리를 전부 예비지로 남겨놨습니다. 그 자리로 결국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자리는 흉터이기 때문에도 그러지만 앞으로 결국은 청와대 자리는 옮겨서 세종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청와대 자리 갈 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청와대 자리고 여기가 이제 국회가 향후 갈 자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